우리 언니가 이동수가 지금 있어요. 이동수 있어요? 네, 근데 희한하게 지금 언니가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응. 그래서 승진수도 솔직히 있고 뭔가 회사에서 내가 진짜 내 이름을 걸고 정말 언니가 회사 그 다니는 일에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좋게 될그 운도 있거든. 근데 희한하게 이동수도 있어. 이게 승진이 되면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언니는 승진수도 있지만 왠지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좀더 좋은 회사로 갈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언니가 지금 직장에서 사람 하나 때문에 아주 골머리 썩는 것 같아. 맞아요. 이동수가 있다가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다행이긴 한데. 승진을 하려고 하면 네네네.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참아야 되고, 네네. 열딱지근하고 막 뒤집어 죽겠는데, 내가 승진을 하려면 그걸 참아내야 되는데, 언니 성격상, 참아질 성격을 뭐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상. 제가 진급이 두번 누락됐어요. 그래서 지금 동기들보다 일을 제가 제일 많이 맡고 있거든요. 인사국과에서 늘 점수가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사람 때문이야. 네네네 저희 부장님이 미치겠어요 진짜.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게 있어요. 뭐를? 다단계 같은 그런 온 가족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뭐 이거 하니까 이거 가입해라. 뭐 상조 들어달라. 그것도 뭐 사업설명회 와서 들어라. 다널 위한 거다. 근데 저 하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여직원들한테 다 그래요. 남자 직원들한테 별로 안 그러거든요. 이 여직원들이 이 사람한테 잘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장을 거의 꽉 끼고 있어요. 아, 그 부장이랑 네네네. 사장이랑 대학 선후배 사이인데 그냥 꽉 끼고 있어요. 아, 그 얼마나 거기다가 약을 치고 잘하는지.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은 심지어 뭐 해달라는 거다 해주는 것 같아요. 저 빼고 저만 이제 자꾸 해주긴 했어요. 저도 상주도 가입해주고 뭐 이것저것 명절에도 은근히 막뭐 선물 같은 거 바라고요.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다단계까지는 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여직원들은 그 물건을 사가지고 막 책상에다가 그분은 막 책상에다가 그냥 다 놓고 이게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진열을 해놔요. 그런 친구들이 일을 못해도 인사국과가 너무나 좋고 애초에 아니, 2년 후배보다 지금 진급이 밀렸는데 일은 또 제가 제일 많이 맡거든요. 프로젝트들은 날 새는 날도 허다하고 맨날 하는 소리가 뭐너좀 나한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다. 사장은 몰라? 제 생각에는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둘이 맨날 붙어 살고 술 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니까.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허리를 막 둘러가지고 부장이 허리를 막 두르면서 막 엉덩이도 탁탁 치면서 얘기하는 것도 보고. 아, 이렇게 스킨십을 은근히 하는구나. 네네네네 스킨스럽게. 네네. 주말에도 저한테 연락한 적 있고 그렇거든요. 잠깐 나올 수 있냐고. 왜요? 그냥 새로운 거 프로젝트 할 얘기도 있고 밥이나 함께 먹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자기가 새로운 뭐 아이템을 구상했는데 결국에 보면 또 이제 다단계 뭐 그런 얘기 정말 못 쓰는 사람이네. 진짜. 언니는 그거네. 그냥 나는 회사 생활이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 부장이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거에 못 맞춰주니까 언니는 괴롭힘 당하고. 네, 출장이랑 출장은 거의 다 제가 도맡는데 남들이 안 가는 데 있잖아요. 막 전라도, 먼데 그 일부러. 그런데 이제 그런 데만 저한테 뭐 서울권은 안 보내는 거죠. 아, 진짜 편애가 너무 심하네. 그거를 비위를 맞추려면은 뭐 다단계 이런 걸 언니가 구입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싫고. 이제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평가가 또 되는데 말중이 되거든요. 그게 그럼 지금부터 지금 뭐 근태랑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저희도 작성하고 자료도 작성하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제 사장님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깨 툭툭 치고 열심히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이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일적으로 모자란 게 진짜 전혀 없거든? 거의 도맡아서 한다고 보면 돼요. 통과시킨 것도 많고, 네. 근데 승진을 두 번이나 제껴진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이동수도 분명히 있는데 좋은 쪽으로 이동수가 있다가 오히려 언니가 반 스카우트처럼 아마 갈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알아보세요. 언니 위치보다 내려서 가는 게 아니라 위치에 비슷하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좋은 인재 채용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월급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을 갈 수도 있고 거기 가서 더 빨리 진급할 수도 있는 게난 보이거든요. 우리 언니가 갈 자리가 있대. 근데 승진 때문에 언니가 참고 있었던 거야. 그 2년 전에 제가 그 채용 공고에다가 제 이력서를 올렸어요. 근데 이분들은 또 나이가 있고 관리자다 보니까 다 들어가서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알게 된 거예요. 뭐 난리가 났었죠. 어디 가서 네가 버틸 수 있겠냐고 다나 아는 사람들이라고 너 쓰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못 갔죠. 근데 그거 이제 안 먹혀. 전혀 모르는 쪽으로 언니가 갈수 있는 거고, 설령 안다 해도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 왜? 이 사람이 자기가 해놓은 그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어서, 아마 이 사람이 되게 지금 곤란해질 상황이 올 거예요. 관제수도 있어. 이 관제수는 솔직히 말해서 언니로 인한 관제수가 보여. 분명히 여직원들이 자기가 여기서 잘릴까 생계가 그게 시급하니까 그냥 그거에 다 맞춰준 것 같거든요. 근데 언니는 그냥 응. 저랑 말도 안 해요. 얘네들 아니야. 근데 언니가 이제 나가면서 이분들한테 한번 찔러봐. 그리고 성적 수치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강요, 그리고 반강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하고 뭔가 들어주고 한 것들을 혼자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반박을 못한 거야. 그 진심을 다해서 한번 설득해봐야겠네요. 근데 언니가 그거를 오히려 해놓고 내가 총대 맺게 너네가 그냥 같이 첨부만 해줘. 라고 하면 분명히 그 부장이라는 사람 큰코 다칠 일이 있고 그 직원들 오히려 보상 아닌 보상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올해 언니가 하반기에 오히려 언니는 잘 풀릴 거야. 이거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안 풀리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오히려 이거를 다 던져버리고 언니가 해결을 딱 본다라고 하면 이게 계기로 언니 오히려 더 좋게 발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니가 총대 매. 그 맨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뭐 대표랑 부장이랑 뭐 선후배 관계 다 필요 없어. 이미 이분이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 다 불만이야. 그냥 저 사람 회사에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 하나만. 죽이는 꿈도 꾸고 막 그래요, 잠깐. 그거는 회사도 안될 일이고, 예를 들어서 그 대표라는 분이 이거를 다 알고 여직원들이 들고 일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택하잖아. 그러면 이분 회사 흔들려. 휘청해. 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언니네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뿐만이 아닐 것 같아.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이분을 감싸지 못해. 감사합니다. 용진해볼게요. 언니가 총대 매요. 그리고 당장 빨리 알아봐. 딴 데가 네. 그러시는 게 맞는 것 감사합니다. 네, 그 쓰레기네.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참, 지가 원하는 거다 들어주고, 뭐, 그리고 권위적으로 살면은 뭐 행복하게 말년 보낼 수 있을까? 절대 못 보내. 여우 같은 인간. 예, 네, 그게 다 나중에 수면 위에 드러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